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의 홀로 어르신 세대를 방문하며 119 사랑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도병원이 지난 17일 부산 혈액원과 연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진소방서가 18일 오전 부전시장 일대에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골키퍼 김경민을 임대 영입하며 골문을 보강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유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고 있는 김경민은 순발력과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열리는 2017 드론쇼 코리아에 국립부산과학관이 참여해 드론 비행과 조종체험, 열기구 제작 등 비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